왕초보 서핑 레슨. 안녕하세요, 김진아입니다. 오늘은 왕초보 서핑 레슨 2편 테이크오프에 대해 알아볼게요. 테이크오프란 파도를 잡아 서핑보드 위에 일어나는 동작을 말합니다. 패드를 해서 파도를 잡았다면 이젠 테이크오프를 통해 라이딩을 시작하게 됩니다. 테이크오프도 패들과 마찬가지로 서핑의 기본이 되는 동작 중 하나로 정말 중요한데요. 패들이 좋아지려면 근육도 키워야 하고 다소 연습과 시간이 필요하지만 테이크오프는 패들에 비하면 빠른 시간 안에 좋아질 수가 있어요. 집중하셔서 따라오신다면 이 영상 하나만 보고도 여러분의 테이크오프 확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와우! 서핑을 아직 해본 적은 없지만 배우러 가기 전에 예습을 하고 싶으신 분들, 혹은 강습은 한번 받았는데 한 번도 일어나질 못하신 분들, 그리고 혼자서는 테이크오프가 도저히 안 되는 분들이라면 이번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시작하기 전에 혹시 왕초보 서핑 레슨 1편 패들 잘하는 방법 못 보신 분 있다면 여기 링크 클릭하셔서 보고 오시길 추천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랜선 수업 시작해볼게요. 테이크오프를 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Part 1. 일반적인 테이크오프 방법. 파도를 잡았다면 1번, 가슴 옆에 손을 딛고 팔을 쭉 펴주세요. 2번, 두 다리를 끌어와 옆으로 쭈그려 앉아주세요. 3번, 손을 떼고 천천히 일어나주세요. 참 쉽죠잉? 자, 다시 한번 천천히 보면서 자세히 살펴볼까요? 1번, 가슴 옆에 손을 딛고 팔을 쭉 펴주세요. 여기서 키포인트! 손의 위치, 가슴보다 앞부분을 눌러 테이크오프를 시작할 경우 팔을 아무리 쭉 펴도 허리가 많이 안 들릴 거예요. 이렇게 되면 보드 위에서 몸의 중심이 앞으로 쏠려 노즈다이빙을 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만약 파도의 경사가 높거나 타이밍이 안 맞아서 노즈가 물에 박힐 것 같은 예감이 든다면 가슴보다 더 뒤쪽인 갈비뼈 옆을 디뎌 중심을 뒤로 빼준다면 노즈다이빙을 피할 수 있습니다. 2번, 두 다리를 끌어와 옆으로 쭈그려 앉아주세요. 여기서 키포인트! 상체의 중심. 상체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끌어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이때 골반을 옆으로 틀어 쭈그려 앉아주시되 상체는 세워서 앞을 봐주셔야 해요. 또 하나의 포인트는 앞 무릎이 양팔 사이로 들어오고 뒷무릎은 옆으로 빠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두 발의 거리는 어깨 너비 정도가 적당하고요. 앞발은 발바닥이 서핑보드에 닿게 해주시고요. 뒷발은 발의 안쪽 옆면이 서핑보드에 닿게 해주세요. 뒷발은 보드와 수직으로 90도, 앞발은 살짝 앞을 향한 45도 각을 유지해주시는 게 이상적입니다. 하지만 발을 좁게 하거나 넓게 하거나 각도가 좀 다르다고 틀린 자세가 되는 것은 아니니까 무조건 여기에 맞추기보다 본인에게 가장 편한 자세로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3번, 손을 떼고 천천히 일어나주세요. 여기서 키포인트! 중심은 항상 앞중심. 머리는 앞발의 위치 정도의 중심을 유지해주세요. 뒷발을 살짝 들어도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정도가 정확한 앞중심을 준 상태입니다. 이렇게 앞중심을 유지해주셔야 테이크오프 후 라이딩을 할 때 파도의 힘을 받아서 해변 끝까지 롱라이딩을 할 수가 있어요. 처음에 파도를 타게 되면 갑자기 속도가 빨라지니까 무서워서 뒤로 중심을 빼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뒷중심을 주게 된다면 속도에 못 이겨 뒤로 넘어져서 보드가 앞으로 그냥 날아가게 되거나 브레이크가 걸려서 중간에 파도가 넘어가게 됩니다. 앞중심 꼭 기억해주세요. 제가 테이크오프를 가르칠 때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바로 시선이에요. 머리는 패들부터 테이크오프가 끝날 때까지 흔들리지 않게 일직선을 유지해주셔야 돼요. 흔들리지 않는 머리와 시선, 이게 테이크오프를 잘하게 되는 정말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패들 할 때도 머리는 흔들리지 않게 중심 잡아야 된다고 저번 레슨에서 말씀드렸죠? 테이크오프 1, 2, 3번 동작을 하는 동안에도 계속 그 중심을 유지해 주셔야 돼요. 자, 이 영상처럼 패들에서 1번 팔 펴는 동작으로 넘어갈 때, 여기에서 2번 다리를 끌어오는 동작으로 넘어갈 때, 여기서 3번 손을 떼고 일어나는 동작으로 넘어가는 내내 얼굴은 그대로 일어나는 거 보이시죠? 만약 시선을 다른 곳을 보거나 머리가 흔들리게 된다면 중심을 잃고 결국 넘어지게 되는 원인이 되니까 시선 꼭 명심해주세요.
자, 이게 무리 없이 잘 되면 이 방법으로 연습하시면 되는데 두 다리를 한 번에 끌어오는 게 잘 안 되는 분들도 계세요. 몸을 지탱하는 팔 힘이 부족해서 엎드려 뻗쳐 자세가 안 되시는 분들, 발목이나 햄스트링이 안 좋아서 쭈그려 앉는 자세가 안 되시는 분들, 혹은 그냥 안 되시는 분들, 우리 왕초보 분들에게는 이 방법이 조금 더 수월할 수도 있어요. 파트 2. 왕초보 테이크오프 방법. 왕초보 테이크오프 방법은 방금 했던 과정 중에 2번 두 다리를 끌어오는 동작을 두 단계로 나눈 방법인데요. 먼저 파도를 잡고 1번 가슴 옆에 손을 딛고 팔을 쭉 펴는 것까지는 동일해요. 자, 여기 다음 동작에서 달라지는데 2번 뒷발을 먼저 무릎 정도 위치에 디딘 후 2.5번 앞발을 두 손 사이로 끌어옵니다. 한 번에 두 발을 끌어오는 것보다 한쪽씩 뒷발부터 딛고 일어나는 게 조금 더 쉽고 여유롭게 중심을 잃지 않고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 동작도 동일합니다. 3번 손을 떼고 천천히 일어나주세요. 참 쉽죠잉? 앞에 알려드린 일반적인 테이크오프 자세와 왕초보 테이크오프 자세 중에 본인에게 더 편한 자세로 꾸준히 연습해보세요. 왕초보 테이크오프로 시작하셔도 익숙해지면 점점 한 다리씩 당겨오는 속도가 빨라지면서 나중엔 자연스럽게 두 다리를 동시에 가져올 수 있게 되실 거예요. 왕초보 서핑 레슨. 자, 그럼 이번엔 테이크오프 시 하지 말아야 될 잘못된 예 다섯 가지를 알아볼게요. 1번. 팔을 펴는 동작을 할 때 레일을 잡지 마세요. 레일을 잡게 되면 균형 잡기가 굉장히 어렵고 손으로 인해 저항이 생기게 됩니다. 손은 항상 가슴 옆에 납작하게 받쳐주세요. 2번. 무릎을 꿇지 마세요. 무릎을 꿇고 일어나는 게 처음에 일어나는 방법을 제대로 터득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더 쉽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건 굉장히 안 좋은 습관입니다.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일어나려면 자세를 한 번 더 바꿔줘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중심 잡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나중에 더 크고 경사가 높은 파도를 잡게 되면 더 빨리 한 번에 테이크오프를 해야 되는데 무릎을 대는 습관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서 발전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게 돼요. 나쁜 습관을 고치는 게 백지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보다 어려운 거 아시죠? 3번. 무릎을 쭉 펴지 마세요. 무릎을 완전히 펴게 되면 균형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이 상태에선 살짝만 힘이 가해져도 바로 넘어지게 되죠. 땅에서도 그런데 물 위에선 더 심하겠죠? 무릎은 나사를 하나 살짝 풀어주신다고 생각하시고 어떤 방해가 와도 내가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힘을 그냥 빼주세요. 4번. 상체를 숙이지 마세요. 제대로 테이크오프 자세를 익히지 못한 초보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가장 미운 자세이기도 해요. 테이크오프 시 다리를 끌어올 때 엉덩이를 드시면 이런 자세가 되기 쉬운데요. 이 자세로는 오래 라이딩을 하기가 힘들어요. 대부분 바로 앞으로 그냥 꼬꾸라지게 됩니다. 엉덩이는 내리고 상체는 항상 세워주세요. 5번. 밑을 보지 마세요. 발이나 보드를 보느라 시선이 아래로 고정이 돼서 상체가 그냥 자동으로 숙여지는 분들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시야가 좁아져서 테이크오프를 성공한다 해도 금방 물에 빠지게 되죠. 내가 갈 방향, 내가 최종적으로 가고 싶은 곳을 바라보아야 그 지점까지 롱라이딩 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이제는 지상에서 테이크오프 연습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Part 3. 지상 연습 방법. 테이크오프 하는 자세를 아셨다면 이 영상처럼 지상에서 연습을 많이 하셔야 해요. 실제로 저는 강습을 할 때 이 지상 트레이닝을 1, 2, 3, 2, 1 순서로 특히 1번, 2번 왔다 갔다 입수 전에 잠들기 전에 최소 30번에서 100번 정도 권장하고 있어요. 머리로는 알고 있어도 실제 바다에 나가서 파도를 잡으면 머리가 하얘지고 아무 생각이 안 나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반복 훈련을 통해서 몸으로 익혀놓고 물에서도 자동으로 나오게 만들어야 돼요. 정말 100번씩 꾸준히 연습한 서퍼가 있었는데 그분이랑 똑같이 시작한 다른 어떤 서퍼들보다 진짜 자세가 월등히 좋아졌어요. 월등히! 여러분, 노력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 오늘부터 바닥에서, 요가매트에서, 침대 위에서 우리 같이 연습해봐요! 거울 앞에서 거울 속 나와 계속 눈 마주치면서 얼굴이 일직선으로 올라오는 데 집중하시면 테이크오프에서 가장 중요한 시선과 밸런스를 잡는 데 제일 좋고요. 발 위치가 잘 안 잡히시는 분들은 서핑보드의 중앙 스트링거처럼 바닥에 세로로 표시를 해서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아까 제가 발 보면서 테이크오프 하면 안 된다고 했죠? 연습하실 때도 테이크오프 자세를 다 끝내고 난 뒤 발 위치를 체크해주세요. 왕초보 서핑 레슨.
자, 그럼 마지막으로 테이크오프 하는 방법 하나하나 쭉 정리해볼까요? 파도 잡기. 패드를 해서 파도를 잡는다. 1번 자세. 손을 가슴 옆에 가져와 팔을 펴 상체를 든다. 2번 자세. 두 다리를 끌어와 옆으로 쭈그려 앉는다. 이때 상체는 앞을 향합니다. 3번 자세. 손을 떼고 천천히 일어난다. 무릎은 살짝 굽히고 상체는 편하게 세워주세요. 중요한 포인트는 앞중심과 시선. 명심하세요. 자, 오늘의 왕초보 서핑 레슨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테이크오프 실력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테이크오프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다음에 보고 싶은 서핑 레슨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꼭 달아주세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 있다면 진아서프 채널 구독하셔서 다음 서핑 레슨도 놓치지 마세요. 그럼 우린 라인업에서 만나요. 안녕. 진아서프 구독. 구독